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다들 편안해지앙 제주원 뉴스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알수이신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아점진 거람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혼동한 혼맹 미만으로 떨어져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넘은 달 말부터 높아지멍 현재 1.09명으로 또시 확산세를 보염진 거람수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름인 확진자 혼맹이 똔사름 혼맹을 감염시킨다는 하는 의미로 재확산 우려가 커진다는 하는 뜻이오다. 제주도는 감염 위험은 상황과 시기를 가리지 않냐는 담은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된 고람수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을 시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엠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발생이 늘어남신 뒤도 경제광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오는 23일 고장은 예고된 거리두기 1.5단계를 계속 적용허캔 고람수다. 경언 뒤 최근 연이어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뒤에 돌른 방역대책은 현재 논의 중인데양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민 준비된 방역대책을 즉시 가동허캔 고람수다. 경호고 가정의 도를 맞앙 하간 행사과 모임이 저자지멍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모임은 자제허곡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도랜 당부허염수다. 제주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들이 홍구뜰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제주수협 조합장협의회광, 제주도 어선주협회, 어촌계장협의회장 등 일곱 파티의 수산 관련 단체 대표들이 요호루기 제주항 이부두에서 집회를 요랑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헌 범죄 행위란 강조하였다. 지난 헌달 제주를 초진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겼다. 제주도 관광협회가 고는 걸 보난 지난 소월 헌달 동안 제주를 초진 관광객 시정은 106만 885단명이라는 것이다. 이 시정은 너문의 곧둔 기간 54만 2,250 요단맹광 비교하면 2배 가차이 늘어난 것만 심게. 경호고 코로나19로 너문의 2월부터 제주 지역의 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단된 후제 헌돌 동안 관광객 시정이 100만 명을 넘긴 건 이번이 2번 차우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지사의 3선 불출마 선언에 돌랑 공백의신 도정 운영을 당부하였다. 전남서 의장은 요르기 열린 도의회 본회의 폐의사에서 원지사는 임기 마지막 날 꼬장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게 넣였지만 도민털은 벌써부터 불안허염증 고르멍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도민털이 안심할 수식게 도정 공백이 헛솔도 의사사헌된 강조하였다. 경호고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제주경제 회생을 위하여 추경 편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삼성가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은 이중섭 미술관이 품격과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분발하여도랜 당부하였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체암 도입한 산지 전자거래소가 온라인 유통 모델로 성장하였다. 제주도가 걷는 걸 보난 제주시 농협 공판장이 운영하는 산지 전자거래소의 너문의 거래량은 5,366톤으로 5년 만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거래 참여 조직도 62바띠서 214다바띠로 10배 이상 늘어나신대양. 노지 감귤은 도매 시장보다 16%가량 높게 형성되는 등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는 것 담댄 거람사. 제주 농산물 전자거래 품목은 지난 2019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5월의 산타로 불리는 KCTV 공성룡 회장의 어린이날 성금 기부가 30년째 이어 점수다. 공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기탁식에서 올리 어린이날 성금으로 6,1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하였다. 공 회장의 어린이날 성금 기탁은 지난 1992년 체암으로 성금을 전달한 후제 올리로 30년째를 맞으신 뒤양 앞으로는 아들인 공대인 대표가 대를 이용 나눔을 실천하기로 약속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공 회장 신디 나눔의 대표적 사례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지 넘어 고마움을 뜻하는 헌팬으로 감사패도 전달하였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꺾으다는 까끌거린다는 뜻 아닌가요? 꺾으다는 깨끗하다는 뜻 아닌가요? 꺾으다라고 하는 말은 단단한 물체라든가 아니면 탄력 있는 물체를 펴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끊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라든가 아니면 까끌거리다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꺾으다는 표준어 꺾다에 해당합니다. 꺾으다는 요새 고사리철이기 때문에 고사리의 하얀 꺾읍대가 고사리 많이 꺾었습니까? 라든가 아니면 꼬마든 경우는 팔을 잘 다쳤기 때문에 또 볼 꺾었시냐? 또 팔 꺾었니? 하는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잠깐! 꼭 꺾지 말고 눈으로만 봐.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네, 꽃은 꺾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별나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주 사람들은 별나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어 별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발음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제주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올리 한수풀 해녀학교에 신규로 쉬운 두 명이 입학하였다. 제주시는 해녀학교에 입학 신청을 한 지원자 220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신규 입학생 쉬운 두 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입학생들은 5월 9일부터 3개월 동안 해녀학교 양성 과정을 이수함인 어청계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주시는 해녀학교 졸업생 가운데 10명을 신규 해녀로 육성할 예정인데양 이들 신디렌 어촌계 가입비광 초기 정착금도 지원할 계획이오다. 제주바당의 골칫거리인 괭생이 모자반이 노랑몸을 사료원료로 개발하는 연구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금 고장 수입산 미역 분말에 의존하던 전복 배합 사료의 원료를 노랑몸 분말로 대체하는 연구에 착수하였다. 또시 한우 사육용 사료 첨가제로 노랑몸을 활용하는 연구도 병행하기로 하였마심 경호국 해외에선 해조류를 사료에 첨가하여 쇄신들에 매긴 결과 온실가스 주성분인 메탄가스가 80%나 감소하였진하는 연구 결과에 놀랑 노랑몸이 사료로도 효과가 있은지 시험할 거란 고람사. 오늘 고라한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가한 소식 고종호쿠다 페난들러십사에